네, 수업하기 전에 한번 운동합시다. 기지 한번 피시고 술 한번 질르시고 자, 목 돌리세요. 왼쪽 반대 방향 네, 앞으로 돌리시고 뒤로 잠시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일어서 발 뒤꿈치 들어 발 뒤꿈치 들고서 좀 흔드세요. 손 터시고 네, 이제 그대로 앉으셔가지고 이제 네, 요거는 짧게 하고 빨리 쉴게요. 자, 14페이지 보세요. 다시 아까 자, 14페이지 보시면 그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은 맨 우측에 거기 3번 있죠? 맨 우측에 유인성 있을 거예요. 유인성. 네, 그 유인성. 자,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럼 매매는 이게 무슨 법이죠? 채권법에 563조 매매하고 물권법에 186조 등기를 했어요. 응? 그럼 이 등기는 무슨 등기죠? 예? 유효 등기란 말이에요. 근데 혹시 나중에 보니까 매매에 문제가 있어요. 사기였다. 그럼 이 계약을 뭐 하고 싶어? 그럼 비점 때 만약에 뭘 하게 되면? 취소를 하게 되면 격지자 취소는 무슨 주의? 승낙 격지자 발신주의고 나머지 격은 전부 다 도달이야. 아니 그거는 계속 들으면서 제가 중간에 계속 던질 거야. 나 자연스레 알게 돼. 그거 적지 말란 얘기야. 처음에 듣고 까먹으라고. 왜? 계속 반복할 테니까. 그러면 취소가 도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매매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그럼 이게 X가 됐다는 얘기죠. 매매를 X한 거 아니야. 아까 기억나세요? 가불병했을 때 취소는 누구한테 하고 을한테 하고 결과 들고 병한테 간다고 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고 그러면 X하게 되면 이 등기 있잖아. 이 등 을 등기 있잖아요. 등기가 이 등기가 예? 유효였다가 그대로 예? 그대로 유효로 남아있느냐 예? 아니면 그대로 뭐가 된다 등기가 무효가 된다. 둘 중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유효 남아있으면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무인성이야 이게. 예? 무인성하고 이게 X면? 그럼 머리도 복잡한데 그냥 간단해서 할 수 있다. 그냥 복잡하지 말고 그냥 원인 X면 결과도 뭐다? 그럼 무슨 등기다? 유효가 아니라는 얘기 여전히 뭐 무효가 된단 말이야. 그럼 원인이 X 되는 순간 모두 등기도 X가 됐다는 얘기지. 아직 말소 안 했잖아.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가 된다. 무슨 성? 유인성. 그래서 그 유인성 오른쪽에다가 원인 X 밑에다가 결과 X입니다. 무슨 성은? 유인성. 14페이지 맨 밑에 우측 박스 있죠? 유인성 원인이 X면 결과도 뭐다? X가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성? 유인성. 그러니까 등기는 을한테 넘어 있어도 무효 등기니까 소유자가 누구냐 말이야. 응? 소유자는 갑으로 복귀가 됐단 얘기야. 뭐로 고치지 않아도 갑으로 고치지 않아도 등기는 뭐다? 무효 등기. 그래서 유인성 보니까 원인행위 영향을 받음으로 물권행위도 뭐다? 무효.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 갑에게 복귀됐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무슨 자로서? 이제 소유자로서 내놔라. 그래서 뭐다? 소유물 뭐야? 반환 청구권. 물청을 던져서 반환 받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인성은 원인 X면 결과도 뭐다? X. 판례 태도는 무슨 성? 유인성. 그럼 등기요? 등기불요? 응? 등기불요란 말이야.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규정이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유인성.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무슨 티켓을 갖고 있을 때, 에? 그게 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여러분 기간 지난 표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갖고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거 있잖아요. 등기도 있어도 꼭 유효가 아니라는 경우지. 모두 있다. 무효 등기도 있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원인 X하면 결과도 뭐다? X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인성은 그 186조랑 연관 있는 거죠. 아까 원인 적었죠? 원인에다가 563조 매매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위에다가 원인 563조 뭐라고요? 매매했죠? 자 등기는 뭐야? 186조야. 그러니까 563조 뭐에서 매매했잖아. 등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뭐야? 186조 밑에다가 등기 밑에다가 186조 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얘기는 법률 행위 이야기지 법률 규정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법률 행위에서 등기까지 했는데 원인을 X하게 되면 결과는 뭐다? X. 그래서 등기는 언제 소멸하느냐? 해제 또는 취소하는 순간 자동 뭐다? 소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가보세요. 자, 16페이지는 어떤 글자가 크게 들어가 있어? 16페이지 16 다음 페이지 아니 글자 큰 거 있잖아 일부러 이 지금 책자의 키워드는 뭐냐면 그 큰 글자 있잖아 어? 그 삼각형 만들어드리는 거 삼각형 제가 그래서 나중에 아 조문을 어떻게 공부한다? 그 삼각형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돌리면 20개 맞을 수 있어 20개 주제 그러니까 민법을 하나를 맞추려면 시간이 굉장히 뭐야? 오래 걸리는 게 지금 점수가 나온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직 기초가 덜 되기 때문에 지금 모의고사 보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뭐 과실 없이 있죠? 네. 이거 세 글자로 줄이면 뭐지? 그 삼각형 만들어 이렇게 삼각형 돼요? 아까 삼각형 뭐뭐 있었죠? 우리가 아까 삼각형 아니 처음에 땡땡땡땡 있었잖아 이거 쓰잖아 이거 이것도 후야 사실은 추인할 수 있는 날도 추인할 수 있는 후지 뭐 이거 후 있었잖아 그 다음에 있던 게 이겼었지 이거 표현대리 그죠? 333 범위는 축소해야 될까 넓혀야 될까 333 범위는 줄여야 돼 에?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지금 하는 게 뭐죠? 이제 뭐 있어 지금 무 과실 그 다음 뭐야 지금 무 과실 그죠? 무 과실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무과실이 거기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주제 197조 있죠? 197조를 박스 하세요. 16페이지에 있어요. 16페이지. 맨 위에 197조 있잖아요. 자, 점위에 태양이란 말 있어요? 모습. 점위의 모습. 그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항. 무슨 자는? 점유자는 소의 의사로 선의,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뭐한다? 자, 추정한단 말 나왔죠?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추정이란 말 있죠? 몇 개 안 돼요. 추정 되면 에? 기억나는 거 있나? 아, 그렇죠. 추정 되면 입증 면제가 돼요. 근데 추정이 안 되면 다섯 글자 뭐지? 그렇죠. 스스로 뭐 한다? 입증. 오른쪽에다 197조 오른쪽에다 추정되면 입증 면제다 추정 안되면 스스로 입증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245조 얘기를 할게요 몇 조요? 245조 2항 있어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몇 년간?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언, 공언, 선의면 뭐 없이 과실 없이 부동산 보한 때 점유한 때 소유권 뭐 한다? 취득한다. 자, 거기는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갑, 등기, 유효 등기예요. 을, 위조. 자, 그러면 등기는 뭐가 되죠? 무효 등기죠? 뭐 해봐요? 위조해봐요. 그럼 병 있죠? 병이 뭐 하죠? 등기하죠? 이것도 무슨 등기? 무효 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효 등기에 뭐 없다? 공신력 없다. 그러면 결국은 병이 등기하고 또 모두에서 점유해서 지금 이제 을은 어차피 먹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먹튀해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하고 누구 싸움 나는 거야? 갑하고 병. 그래서 갑이 쭉 해가지고 쭉쭉 해서 쭉 해가지고 이 등기가 비록 무슨 등기지만 무효 등기지만 이 등기된 기간이 10년 또 저 점유도 만약에 몇 년이면 10년 어? 그러면 거기 245조 2항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몇 조요? 이 얘기 있잖아요. 부동산 소유자로 뭐한 자가?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사로 평원, 공연, 선의며 과실 없이 부동산 보한 때 점유한 때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가 앞에 있고 점유가 뒤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등기 취득시효란 말이야. 무슨 시효? 그럼 위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면? 위에서 무슨 등기? 무효 등기 공신력 없다 이 말이 떨어지면 이쪽에서는 뭐라고 대받치면 돼요? 아니 등기 취득 시효 했다 이걸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등기 10년 점유 10년은 확실한데 그럼 이제 이쪽에서 갑이 병한테 시비할 게 뭐가 있냔 말이야. 갑하고 병하고. 응? 그럼 그 안에 내용물 가지고 싸울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소유의 사람만 있잖아. 거기 소유의 사람만 있잖아. 에? 위는 소유사가 있었느냐? 있었다. 또 평원했느냐 하면 뭐야? 평원했다. 공연했느냐? 공연했다. 그럼 뭐야? 선이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선이다. 에? 과실 없이 무과실이냐?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은 무슨 자고? 그러면 190조에 뭐라고 돼 있어? 자, 점유자는 소유 의사. 선의, 평안, 공연하게 점유를 추정한다도 있죠. 그럼 소유사 추정돼 안 돼? 추정되네. 평원도 공연도 없잖아. 몇 조에? 1항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추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추정된 뭐라고요? 그러면 추정되는 것이 여기까지 추정됐잖아 지금. 소유사 평원 공연 선의까지 뭐가 됐으므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점유자 소유사 평원 공연 선의 추정된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 추정되는 거지. 그럼 뭐라고 했어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란 말이야. 그럼 입증 지금 누구한테 했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떠드는 누구한테. 아니라는 것을 하나만 입증하면 넘어지겠지. 근데 뭐만큼은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점유자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추정되죠. 딱 하나만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우측에다 밑에다가 다시 한번 쓸게요. 우측에다가
방금 전에 추정 되면 안 되면 있었죠? 우식에다가 평공자선, 평공자선 됐습니까? 화살표 추정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단 무가실 추정 X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추정이 돼도 평공자선까지는 추정돼도 뭐는 무가실은 추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취득시에도 두 가지가 있네요. 245조 2항 왼쪽에다가 제목 씁시다. 등기 취득시효 취시. 자, 이거 부동산이죠. 246조 2항은 짧아서 단기 취시. 246조 2항 있죠. 이건 단기 취시. 위에 건 부동산 얘기고요. 밑에 건 뭐예요? 동산입니다. 됐죠? 그럼 방금 뭐라 했습니까? 평공자 선까지는 뭐가 되므로? 추정 되므로 점유자는 입증 면제받죠? 근데 뭐만큼은? 추정되지 않죠? 그것만큼은 스스로 뭐한다? 입증. 그러니까 점유자 다 추정되는데 하나 한다는 게 뭐다? 무가시. 자, 249조에도 선이 취득인 말 있죠? 그 무가시는 뭐 되지 않으므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누가 입증해야 된다는가? 스스로 입증. 그래서 평공자 선 추정되면 입증 면제, 무가실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자, 그럼 거기는 평공자 선문은 자 등기에 가는 겁니까? 점유에 가는 겁니까? 응? 점유에 가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시효 245조 1항은 100%라고 기억해 두세요. 몇 프로? 100%입니다. 선의취득은 딱 한 번 나오고 잘 안 내요. 선의취득도 있다는 거. 그래서 동산 점유 공신력 있다가 249조야. 249조 선시득이 뭐라고요? 동산 점유 공신력 있다거든. 부동산 등기는 뭐가 없는데? 공신력이 없는데 동산 점유는 뭐가 있다? 공신력 있다. 선시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1조 봅시다. 251조 양수인이 도품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상에서 선의로 매수했다고 그랬죠? 선의 동그라미. 선의로 매수한 때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선의 빼셨습니까? 바깥으로 빼셔가지고요. 뺐습니까? 자, 선이. 선이 쓰세요. 선이 플러스 무가실. 자, 팔레트입니다. 팔레트는 무가실까지 요구됩니다. 뭐만 가지고 안 되고? 안 됩니다. 그 이유가 251조가 249조로부터 온 거거든요. 251조가 어디서 봤다고요? 그러니까 249조는 과실 없이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판례도 251조는 선의만 가지고 안 되고 뭐야? 응? 무과실까지 요구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한번 자, 선의 유가시. 자, 보세요. 혹시 이렇게 됐을 때 반드시 선의 무가시를 요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선의 과실을 따져 안 따져? 따지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뭐라 그러지? 이렇게 됐으면 혹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돼요. 아니 선의만 충분. 에? 과실 유무 불문이죠. 이렇다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선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과실은 따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과실은 따지잖아. 이건 어디만 보호되는 거야? 선의만 가져왔는데 뭐까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거기 251조에서요 예? 만약에 선의인데 유과실이면 어떻게 돼요? 250조를 적용하고 선의 무과실이면 251조를 적용한다 그 얘기. 아셨습니까? 선의인데 만약에 뭐라면 유과실이면 그 외에 250조 적용해요. 250조는 유상 반환이야. 무슨 반환? 대가를 지급하고 반환이 됩니다. 근데 251조는 대가 없이 무상 반환입니다. 251조는 뭐만 가지고 안 된다? 뭐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의인데 만약에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250조 적용 못하잖아. 그럼 앞에 있는 조문 몇 조? 250조로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돼 있단다면은 뭐 묻지 않는 거야? 다 보호된다는 거야. 그냥 이거 선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 이걸 뭐만 가지고 안 되고 플러스 뭐까지? 그럼 방금 전에 250조는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의인데 만약에 뭐라면 유가실이면 250절 적용 못한단 말이야. 그럼 몇 조로 올라간다? 250조로 간다는 얘기야. 머리가 아플 거래 아마 지금. 응?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처음 안 돼.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 아니, 가보면 되지 뭐. 자, 7페이지 가보세요. 여기는 다 빡셌잖아. 여기는 요것만 빡셌잖아. 아니 괜찮아. 아니 요거 있잖아 요거. 누가? 아니 그건 아니고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거지 뭐. 어떻게 나를 이겨? 농담이고. 자 7페이지 가보세요. 7페이지 가시면 그러니까 들었던 내용이 뭔가 그거 있구나 깨닫는 거야. 7페이지 가면 107조 108조 있죠? 그 2항에 뭐라고 돼 있어? 그럼 뭐만 있어 그냥? 선이 제 3자 빼기 더 있어요? 아무 말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사람 선이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선이 유가실이든 선이 뭐든 무가실이든 다 보호된다는 얘기야. 아, 뭐만 있으면 돼 거기? 선이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선의인데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뭐 한다? 다 보호가 되는 거야. 아셨어요? 네. 다 보호되는 거 아닙니까? 뭐 따질 필요 없어? 없죠? 그럼 이거 뭐만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아 이게 하얘서 그래요? 빨간 거로 할게 이렇게. 응? 이건 빨간 돼 있는 거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선이 무과실만 보호가 되고 누구는 유과실은 보호가 안 된단 말이야. 응? 이해 되셨어요?
그거 힘들면 107조 1항 봐. 자,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제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하는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7페이지 107조 1항 보고 있죠?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유효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위 아님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하죠? 알았거나가 뭐죠? 자, 우측에 써보세요. 악의. 악의. 옆에다가 빈 옆에 나와, 나와, 바깥으로 나와, 바깥으로. 구석 있지 말고. 악의. 옆에다가 또는. 옆에다가 유가실. 악의 또는 유가실이면, 자, 화살표는 뭐다? 무효라고 돼 있네. 그죠? 그럼 밑에다가 유효 쓰시고, 어떻게 해야지 유효가 돼요? 알아서 써봐. 그러니까 선의만 가지고 안 되네. 선의 and 또한 무가시까지 끌고 와야지 유효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문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선의 그것만 있어도 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선의만 가지고 안 되고 뭐까지 무가시까지 끌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선의만 가지고 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선의만 있으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선의 뭐는 묻지 않는다? 이거 안 물어. 에? 근데 지금 보세요. 107조 1항의 유효, 효력이 있다란 말 있지? 그 말을 끄집어 내려면, 이래야 되지? 효력이 있다 되려면, 이래 된다고. 선의 엔드 뭐야? 무가실 끌고 와야지 효력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선의를 할지라도 뭐에 걸리면 무효란 말이야. 그럼 잊어버리시고 107조 2항만 봐. 몇 항이요? 전항이 무효가 될 때 건너간 제3자는 선이면 되잖아. 그러면 제3자 앞에 선의만 있으니까 따질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선의는 뭐다? 선의, 유가실, 무가실 다 보호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응용한 거예요, 지금. 다시 또 아까 문제 가봐요. 16페이지. 자, 249조가 선의 엔드 무가실까지 들어가 있죠. 16페이지요. 249조는 몇 조는? 선의만 가지고 안 되지. 네. 과실 없이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런데 250조는 유상 반환이고 251조는 유상 반환이에요. 네. 그러면 251조는 조문은 뭐라고만 돼 있습니까? 아니, 선의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251조는 249조를 전제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선의만 가지고 안 되고 플러스 뭐까지 무가실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게 판례 태도야. 몇 조를 보고서. 그게 뭐만 가지고 안 돼. 반드시 무가실 때면 몇 조? 251조란 얘기야. 따라서 선의인데 만약에 뭐면 과실이 있으면 251조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좀 그 위에 조문 250조 가야 된다는 얘기야. 도품 유실물일 때는 선의 취득이 안 되고요. 피해자 유실자가 뭐에 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을은 이래서 도품이잖아. 도품. 을이 갑의 동산을 도둑질해가지고 병한테 뭐한 거야? 팔고 먹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거기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250조는 전조 경우에 동산이 도품 유실물 때 피해자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테 몇 년? 2년 내 물건 반환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때는 뭐라 하냐면은 무상반하냐, 뭐 없이 갑이 병한테 가서 내놔라 내 물건. 그럼 병이 난 을한테 샀는데요. 아, 내놔라. 몇 주에 따라서. 그럼 돌려? 주인단 얘기야. 아셨어요? 근데 251조에서 그 병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또는 뭐죠?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누구에게서 상인의 선의로 매수할 수 있잖아. 그럴 경우는 대가를 달라. 요가시단 얘기야. 근데 조문은 뭐만 돼 있지만 판례는 뭐만 가지고 안 된다. 뭐까지? 그게 249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의 앤드 무가실 때만 대가 변상하고 가져가면 되고요. 선의인데 만약에 뭐가 있으면 과실 있으면 251조를 적용 못하니까 결국 250조란 말이야. 그럼 대가를 뭐 하고? 아니, 유가실이면 대가 없이. 그 얘기야. 그러니까 249조가 과실 없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판례가 251조도 뭐까지 요구되는 거다.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의만 가지고도 되는 것인지, 에? 아니 뭐야? 뭐까지 요구하는 건지. 그러면 이쪽은 뭐는 보호가 안 되는 거야, 유가실은. 요건 보호되는 거죠? 여기는 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시다.